코쉐딩 브러쉬는 아까 썼던 브러쉬의 같은 라인의 브러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의 모양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좁고 통통한 모양이 훨씬 더 코쉐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코쉐딩을 시작할 때는 눈썹 앞머리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게 눈썹이랑 조금 연결돼 보여서 자연스럽게 코쉐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는 눈 앞머리를 먼저 칠해주고 너무 이렇게 하면 연결되어 보일 수 있어서 약간 코가 긴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조금 안 예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조금 띄워놓고 바로 콧볼을 쉐딩을 하는데 그리고 눈 이쪽 앞머리를 한번 이렇게 쓸어주면 훨씬 더 눈에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컬러로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를 할 건데요.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썼던 같은 제품의 이 컬러를 활용해서 하이라이팅을 해줍니다. 이거는 조금 은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펄만 있고 조금 색깔은 없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거를 하이라이팅이 필요한 부분에만 바를 건데요. 바로 이렇게 묻힌 상태에서 발색을 하게 되면 펄이 뭉치거나 너무 진하게 발색될 수 있어서 약간 사이버인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손등에 먼저 한 번 덜어주고